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소리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크리어 앰프스 특집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컴프레서고요. 네. 램프라이터 옵티컬 컴프레서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다른 제품들과 같이 독특한 장면 센스를 그렇죠. 가지고 뭔 뜻이죠 도대체? 있습니다. 이 램프라이터 옵티컬 컴프레서는 전설적인 톤과 스튜디오 사운드의 기초를 두고 있다라고 하네요. 램프라이터는 수많은 시간 동안 연구하고 조정되었으며 수많은 청음과 수정을 걸쳐 탄생된 페달이다라고 합니다. 이 페달의 제작 목적은 다른 컴프 페달과 달리 밟지 않은 듯한 자연스러운 컴프 사운드를 제공하고 노즈가 적은 플로어를 사용하여 가능한 한 가장 투명하게 만들면서 컴프 효과를 제공하여 연주자가 원하는 사운드를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페달보드 위에 존재하지만 스튜디오의 컴프레서 사운드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연구하였고 그 결과 탄생한 컴프레서 페달이다 라고 합니다. 일단 말은 거창합니다. 램프라이터의 컨트롤은 사용자에게 매우 미묘하거나 매우 강력한 컴프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컴프레션과 컴프 믹스 컨트롤을 모두 사용하면 설정이 다른 여러 스윗스팟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릴리지 토글을 믹스에 추가하면 유연성을 가진 컴프레서가 연출이 된다. 가운데 보시면 릴리즈 토글이 있는데 3단계로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이따가 컨트롤부를 설명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 시간이고 얘네가 다른 이펙터 브랜드들 물론 이제 뭐 보스라든지 몇 가지 브랜드를 제외하고 이펙터마다 다른 외관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 친구들도 처음에 봤을 때는 우리도 3개 정도 라이트 스피드, 사우스랜드 그리고 수파 코브라 같은 경우는 동일한 외관을 좀 네. 가지고 있는 편이고요. 이 친구는 또 아예 이 케이스 위에다가 네. 인쇄를 했어요. 이건 소마랑 좀 같은 방식이죠. 그런 방식으로 제작이 네. 되어 있네요. 그래서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전원 9V DC 정전원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하고 있고요.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컴프레스 이펙트의 컴프감을 조절합니다. 지금 보시면 트래블이 있는데요. 톤을 조절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컴프 믹스, 드라이 시그널과 컴프 시그널을 믹스를 합니다.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릴리즈 토글 스위치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 토글을 사용하면 유연성을 가진 다양한 컴프 사운드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M, 중간 릴리즈 설정이고요. F, 빠른 릴리즈 설정으로 매우 미묘한 컴프 설정에 좋다. S, 이 설정은 슬로우 릴리즈 설정으로 슬라이드 기타 또는 오래 지속되는 코드에 적합하며 아름다운 서스테인을 제공을 한다. 라고 하네요. 이 기존의 이 컴프들이 뭐 레시오 노브를 채용을 하고 있다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토글을 이용해서 좀 더 간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 목적에 맞게 토글 스위치를 전환을 하면서 저희도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네. 걸린 거 아니야? 야, 걸린 거 같은데? 아닌데? 아닌데? 내가 잘 친 건가? 네. 네. 일단 네. 볼륨이 살짝 뒤로 가긴 네. 했네요. 일단 볼륨도 높여보고요. 맞춰줘야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믹스를 한번 가볼게요. 네. 굉장히 기분 좋고 양질의 컴프 사운드를 연출하고 있는데 이 믹스 노브를 한번 돌려볼게요. 이쪽으로 가면 다시 이쪽으로 가면 다시 이쪽으로 가면 네. 잡음도 좀 생기죠? 네. 근데 이 정도 잡으면 귀엽다고 볼 수 있죠. 근데 확실히
자연스럽네요, 진짜. 저희가 믹스를 가운데다 두고요. 컴프레스를 한번. 네. 확실히 그 고민한 게 많이 느껴집니다. 네. 진짜 반대, 플레이에서. 네, 반대 돌려고. 얼마나 멀리 온 걸까요? 지금 네. 이 정도 걸었지만 한번 들어볼까요? 자, 저희가 이제는 목적에 맞게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릴리즈 토글 스위치가 F 미묘한 컴프 설정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 릴리즈 M으로 한번 네. 그 표현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릴리즈 토글을 S로 슬로우 설정으로 네. 잘 만들었다. 요새 약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추세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컴퍼들을 만나게 되면 일정 모드들을 제조처에서 제공을 해줘요. 그죠. 제공을 해줌으로써 초심자들은 초심자 나름대로 손쉽게 양질의 컴프 사운드를 가져가고 이 컴프에 대해서 이해가 높은 연주자들 같은 경우도 쓸 수 있는 설정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간편하게 토글 스위치를 이용해서 릴리즈를 변경을 시키면서 자신이 원하는 컴프 사운드를 손쉽게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페달인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니 쟤네는 이렇게 클린 사운드를 워낙 자연스럽기 때문에 기타를 두드리면서 뭘 리뷰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저희가 이렇게 한 번만 해볼게요.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하면서 한번 사운드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일단은 네. 켜져 있는 상태로 그리고 이번에는 바꿔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네. 크게 나고 있고요. 이 제가 늘 이 컴프 계열 이펙터들을 다루면서 어떤 컴프들은 좀 과하다. 어떤 컴프들은 굉장히 자연스럽다라는 평가들을 많이 내리고 이 굳이 요거를 이렇게 그래프상으로 이렇게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하면은
자연스러운 쪽에 좀더 가깝지만 어떻게 만지느냐에 따라서 이 약간 일종의 과한 컴프도 설정을 할 수가 있긴 있는데 그 과한 컴프마저도 못 쓰는 그냥 효과적인 부분으로 연출하는 방식의 컴프 사운드가 아니라 과하게 걸어도 사용이 가능한 이제 자연스러운 컴프 사운드를 연출을 해주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네요. 컴프를 자주 사용하시는 은총 씨 입장에서 어떤 것 같습니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뭐 컴프를 자주 쓴다기보다는 네. 아무래도 이제 저도 사실 실 플레이보다는 녹음 후에 된 네네. 플레이에 이제 어쨌든 뭐 어쩔 수 없이 걸잖아요. 이제 뭐 그런 느낌인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컴프를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아요. 냉정하게 말해서. 근데 이제 컴프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게 요즘 네네. 컴프레서들을 보면서 바뀐 거죠. 뭐 대표적으로 칼리칠리도 네네.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또 한번 이 친구 때문에 컴프레서에 대한 역할을 다시 한번 더 고민하게 되고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 특집을 마무리 치면서 하나 정도는 이상한 거 걸려라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보통 이제 이펙터들 이렇게 특집으로 6개 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6개 이렇게 들고 나오면 하나 정도는 그렇죠. 아쉽다 좀 하는 이상하게 애들이 있는데, 그죠? 있는데 이 그리어 앰프스 같은 경우는 모두 기본적으로 한 3루타 이상은 네. 때리고 나가는 무서운 이 타격을 진을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구단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그러면 저도 형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그리어 앰프스 특집 6편 나왔는데 네. 가장 인상적이었던 페달은 과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친구 어, 네 스파코브라 스파코브라. 왜냐면 후끈했고 진짜 앰프 개인 종합 선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굉장히 저는 산다면 이 친구를 사서 유용하게 사용을 할것 같습니다. 은총 씨는 어떤 페달이? 저는 사실 두 페달이 되게 고민이 돼요. 근데 둘다 너무 네. 매력적이어서. 아, 근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두 개가 고민이 되는데 둘다 모델명을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냥 한 친구를 결정해서 말씀드리는 게 네. 저도 좀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거를 저는 고민하는지는 알겠어요. 눈빛을 보니까. 네. 저는 그렇다면은 이 친구로 네네네. 가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친구를 아예 프리 단자에 둬서 키고 네. 그냥 이 사운드를 계속 가지고 갈 생각으로 하니까 그 생각으로 지금 선택을 했는데요. 네. 그럼 저의 기타의 모든 사운드들이 다이 기타 소리 그쵸. 때문에 시원해지고 굉장히 멋진 사운드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어 앰프스. 관심이 있으셨거나 아니면 처음 보시는 유저들이라도, 시청자분들이라도 버즈비 매장 꼭 방문하셔서 하나씩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은총 씨 먼저, 램프라이트 옵티컬 컴프레스에 대한 한 줄평 주신다면? 네. 컴프계 사황 요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칼리 76의 그 자리를 그 견제해 줄수 있는 정말 그런 컴프레서 네네.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지금 이제껏 뭐 많았죠. 뭐 그런 컴프레서들보다 사실 그때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컴프레서의 춘추전국 시대이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네. 생각해보니까. 2026의 사운드, 그리고 이제 블룸의 사운드,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요즘은 리뷰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잘안 하게 네. 이제 됐는데, 저희 이제 그 미국형, 언플러. 원플러 형, 이제 원플러, 아, 무슨 컴프였지? 에고. 에고 컴프. 뭐 에고 컴프 같은 경우는 근데 뭐 사실 너무 좀 익숙하던 네. 소리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제 칼리 76이 나오면서 내가 왕좌에 있다. 너네들 아마 뭐 한번 네. 나를 넘어뜨려 봐라는 식으로 했을 때 정말 많은 컴프레서들이 이제 블렌딩 기능을 가지고 덤벼들었단 말이죠. 그때 사실 지금 돌아보면 그때는 신선했으나 지금 다시 리뷰한다면 이 제가 방금 이제 언론 언급한 네. 몇몇 개 이제 페달들은 좋은 점수를 다시 못 받았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유일하게 칼리 76을 대적할 수 있는 컴프레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 해봅니다. 굉장히 후한 한줄 평과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저는 한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어 앰프스에 대한 한줄 평으로 정리를 할게요. 장명 빼고는 모든 게 완벽한 브랜드다.
제 취향은 아니에요. 뭐냐면 보면은 뭔가 단어를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나열한 듯한 느낌이고, 물론 생각을 많이 했겠죠. 많이를 했겠지만 저는 이거 수파코브라 이런 거는 제 기준에선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장명 센스거든요. 이 그냥 요즘 나오는 빌런들 이름도 아니고 70년대에 나오는 빌런들 이름 같은 성향이 있기 때문에 장명은 다른 분겠고. 혹시 내부에 적이 있는 거 아닐까? 근데 이런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약간 뭐랄까 좀 이렇게 속된 말로 빈구미가 있기 때문에 더 인간적이었다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네. 할게요. 하나 둘 셋 9.5, 9.9. 여튼 총점으로는 지금 최고의 점수를 또 네. 받아갑니다. 저희가 이번 특집에서는 조금 이 점수 체제 자체가 좀 무의미. 어떤 리뷰든 마찬가지지만 무의미한 이유가 뭐냐면 그리어 엠프스의 제품들은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좋습니다. 그렇죠. 굉장한 이 타율을 자랑하는 타자진들이 뭐 예를 들어서 1번 타자부터 6번 타자까지 막 4할이 넘는 거야. 치는데. 치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안 돼도 뭐 이렇게 3루타 이렇게 네. 때리고 있으니까 정말 무시무시한 타석을 가지고 있는 구단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라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브랜드들을 가지고 다른 브랜드의 이펙터를 가지고 찾아뵙겠어서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그리어 앰프스 이펙터 특집 이걸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드림원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